안녕하세요. 레플리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 역사를 지닌 킹오브파이터 시리즈의 역대 보스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외전 게임인 맥시멈 임팩트는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킹오브파이터 94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오브파이터 94는 아란 전설과 용어의 권 세계관이 만난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보스는 루갈 번스타인이며 기스 하워드와 볼프간 크라우저의 기술 그리고 외모가 합쳐서 탄생한 보스이죠. 파이터들의 동상을 모으는 악취미를 가졌으며 킹오브파이터 세계관 내에서 가장 부유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킹오브파이터는 드림매치 게임이기에 별다른 스토리도 없었으며 루갈 또한 패배한 뒤 자폭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킹오브파이터가 대박나자 스토리를 가미하기 시작했고 자폭했던 루갈도 기괴화되어 킹오브파이터 95 보스로 재등장합니다. 이때부턴 오로치 사가라는 스토리가 시작되었는데요. 루갈이 오로치의 힘 일부를 받아 오메가 루갈이 되지만 인간이었던 루갈은 오로치의 힘을 견뎌내지 못해 폭주해 죽습니다. 그리고 킹오브파이터 96 보스 게니치가 등장합니다. 오로치 사천왕이며 루갈의 한쪽 눈을 뺏기도 했으며 오로치의 힘 일부를 준 장본인이죠. 그리고 주인공이었던 쿄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보스이기도 합니다. 삼신기에게 패배해 죽게 되지만 보스가 너무 강렬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보스입니다. 킹오브파이터 스토리상 가장 강력한 보스이자 전성기를 이끌었던 오로치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죠. 삼신기에게 봉인당하는 장면은 현재도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킹오브파이터 98은 스토리가 없는 드림매치 게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보스 루갈이 다시 등장할 수 있었죠. 이번에도 패배하면 자폭을 하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킹오브파이터 99는 네스트 사가를 시작하는 작품이며 크리자리드가 보스로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주인공 K-의 클론이지만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이용만 당하다가 죽는 비련의 보스이죠. 킹오브파이터 2000의 보스 클론 제로입니다. 프리자리드를 죽인 범인입니다. 네스트를 배신해 자신이 세계를 지배하려 하죠. 하지만 실패하여 네스트에게 죽게 됩니다. 킹오브파이터 2001 보스이자 네스트의 수장 이그니스입니다. 네스트 사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원흉이며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보스입니다. 물론 주인공에게 패배하자 분노하여 화성기지를 지구에 출하시킵니다. 킹오브파이터 2002는 98에 이어 스토리가 없는 드림매치 게임입니다. 죽었던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했으며 오메가 루갈도 다시 등장하죠. 킹오브파이터 2003은 새로운 주인공 애쉬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첫 보스로는 무카이가 등장합니다. 석화 기술을 사용하며 역대 보스들 중 최강의 체력을 보여줍니다. 패배한 뒤에도 본인의 목적인 오로치의 봉인이 풀리자 체력을 회복 후 유유히 사라집니다. 킹오브파이터 11의 보스 마가키 애쉬 사가의 두 번째 보스이죠. 무카이보다 강하다는 설정은 있지만 부하였던 시온의 창에 맞아 죽는 허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12는 드림매치 게임이며 역사상 부스가 없는 시리즈입니다. 킹오브파이터 13의 보스 사이키입니다. 애쉬사가의 최종 보스이자 흑막이죠. 오로치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현대시대로 왔으며 모카이를 한 손으로 죽이는 포스도 보여줍니다. 애쉬사가 엔딩은 오로치사가 이후 최고의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킹오브파이터 14의 보스 버스입니다. 사이키가 일으킨 시공 왜곡의 여파로 탄생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서 죽었던 망령들이 모여있었죠. 역대 보스들 중 최악이라고 평가받긴 하지만 버스의 죽음으로 죽었던 캐릭터들이 대거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오로치 사천왕 애쉬 외 여러 명이 부활했으며 사무라이 스피리츠, 월드 히어로즈 세계관을 킹오브파이터 하나로 합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작 킹오브파이터 15의 보스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루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루고 Bernstein.